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이는 요상한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스테인레스, 저기 뭐죠, 코팅으로 플라스틱에 칠해져 있고, 반짝반짝 눈이 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눗방울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구멍이 플라스틱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다름이 아니고 그 욕실 있잖아요. 욕실에 자변기에 물통에 물을 내릴 때 쓰는, 수동으로 내릴 때 쓰는 그 밸브 손잡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물이 쭉 들어오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그 변기통에 물이 딱 차면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물을 내릴 때 사용하는 손잡이 있잖아요. 닫혔으면 뚝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뚝 내리는 거. 근데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부러졌나 봐요. 그래서 그 부러진 거를 교체하려고 비슷한 거를 찾다가 보니까 다행히 똑같은 게 어디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순돌이 아빠, 순돌이 어머니들은 집에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러진 게 어떻게 됐느냐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가 있는 제품이 왔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기 뭐죠, 화장실에 변기통에 여기 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밸브, 이게 물 차면 물이 올라오고, 잠기고 갔을 때 물이 닫혔을 때 이걸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땡기면 저 닫는 게 열리고, 놓으면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줄에 의해서요. 여기 줄에 의해서 저 밑에 있는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작동을 했을끔 이긴 노브 암으로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끊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물을 다 빼야 되겠어요. 여기 물을 물을 여기 다 이제 좀 빼기 위해서 이쪽에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아래쪽에 밸브를 일단 잠그고, 여기 변기통에 물 들어가는 밸브를 잠그고 나서, 그냥 물이 다 차고 나도 이쪽으로 물이 이 사이로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킹 작업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순돌이 아빠, 순돌이 어머니들이 집에서 이런 거는 사가지고 충분히 교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제 좀 갈기 위해서 미리 좀 세팅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줄에서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16번째까지 줄이 끼어있네요. 이쪽에 보니까요. 끝에.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얘를 풀어야 되는데, 손으로 저쪽 이쪽이네. 이 안쪽 보이시죠? 여기. 아유, 안 보인다. 이 안쪽에 워셔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워셔를 이제 풀고 16번째까지 고리에다가 끝에만 넣어주면 될것 같네요. 어떻게 힘을 줘서 부러뜨렸을까? 이거 옛날에 이 밸브 이름도 알았었는데 지금은 까먹었네. 밸브 이름이 뭔지. 하여튼 수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손잡이가 부러진 그곳을 비대에, 변기통에 물 내리는 거기서 지금 고장난 것을 뗀 겁니다. 이게 부러진 거죠. 그리고 순서는
이게 이제 수조의 밸브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여주는 락커. 그다음에 그 변기 도기의 가스켓. 그래 여기에 이제 변기 사이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얘하고 잠기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예, 집어넣고 잠그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풀고, 예, 이렇게 풀어서 빼내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벽이, 도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가.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새 건데, 새 거니까, 예, 요거를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돼야 되네. 똑같네요. 예.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관은 없는 거 같네요. 이렇게 놓나 저렇게 놓나. 물만 땡길 수만 있게 되면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손잡이하고 이 암하고 조립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맞게끔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새 거를 보면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잘 되죠? 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반대로. 예,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해도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잘하죠. 예, 그러니까는 설치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물 땡겼다 내려간다 또 땡겼다 내려간다 땡겼다 내려간다 예, 이렇게 땡겼다 내려간다. 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새 거를 여기다 이제 갈았어요. 집어넣어서 조였습니다. 눌렀죠? 물 내렸다, 올라갔다. 물 내렸다, 올라갔다. 물 내렸다, 올라갔다. 예, 이새 거를 이제 갈은 겁니다. 예. 저쪽 끝에 보이죠? 예, 저쪽 끝에. 저 끝에. 예. 가스켓하고 너트를 꽉 조여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하면 됩니다. 예, 잘 되죠? 예. 화장실 변기통에 이제 물 내리는 거. 예, 물 내리는 거. 예, 물 내리는 거. 보면 여기가 아로가 이렇게 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아로 내리는 장치랑 같이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예. 이제 줄만 아까 16번째 줄에다가 넣어가지고, 끼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여기 변기 물 내리기, 요 암하고 이 밸브, 저기 밸브, 예, 욕조, 변기통 밸브하고 열고 닫고 줄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제 되는 거죠. 잘 되죠, 이제. 예, 이렇게. 예, 이제 물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래, 변기 아래에,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저 변기 아래 물 내리는 밸브를 이제 열어줍니다. 예, 열어줬고, 이제 물이 차는 거죠. 예. 물이 차고 있죠? 물이 차면 여기 부트 밸브에서 얘가 이제 부력을 받으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이제 잠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 게 이제 90도로 딱 되면서 씁니다.
요 부트에 부트 풍선에 이제 물이 닿아야 이제 뜨죠. 기력을 받으면서 열심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밸브가 닫히기 한 10초 전 여기 줄이 걸리니까 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예. 최대한 잘 잠겼습니다. 이제 밸브가 물이 안 들어오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갑니다. 그 다음에 밸브가 착합 잠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의 변기에 물 내린 레바 부러진 고장으로 변기 수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